사랑 여러분 허터파이어. 자 여러분 오늘 아주 중요한 날입니다. 오늘이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은혜의 생일입니다. 자 그래서 요 생일 때 제가 뭘 해주면 굉장히 기억에 남고 좀 특별할까. 왜냐면 결혼 후 첫 생일이니까 또 다르잖아요. 곰곰이 생각을 해봐. 안돼 여러분들이 저한테 댓글로 형 제발 은혜님한테 군소 좀 먹여줘. 자 그래서 오늘 군소 뷔페 군소 생일상을 한번 만들어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말씀드려 여러분 이거 딱 끝나고요 만약에 은혜 입맛에 군소가 맞지 않으면요 저 진짜 맞아 댐져요. 리혼 각이다. 자 그럼 그래서 은혜는 지금 출근을 한 상태고 지금 바로 저는 군소를 잡아서 와가지고 은혜가 도착하기 전까지 6시간 정도 시간이 있는데 그때 군소 요리를 해가지고 한 상을 한번 차로 추배를 먹여보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려면 지금 바로 군소를 잡으러 가야 되는데 혼자 가기 싫어 같이 잡으러 가요. 렛츠고. 근데 걱정되는 게 은혜가 약간 바다 내음 이런 거 잘 추배를 해가지고 맛있게 먹는 거 아니야? 야 오늘 물이 너무 잔잔하고 좋은데? 근데 여러분 오늘 조금 아쉬운 게 뭐냐면요 해가 있어야 군소들이 나와가지고 수초 같은 거 일광욕 받으면서 추베르 쳐먹는데 오늘 해가 없어요. 조금 오늘 흐리멍텅 날씨인데 야 오늘 물고기들이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있냐 저거 뭐야? 맛있겠네. 아니야 오늘 은혜한테 락 같은 거 먹여야 되니까. 자 여러분 근데 지금 시간이었습니다. 대략 한 5시간 반 정도 시간이 남아있고 오늘은 군소를 큰 거를 많이 잡아야 되는데 큰 게 없을 것 같은데 오늘? 꼭 이렇게 군소 잡으러 온 날 군소는 없어요 항상. 자 일단 계속 한번 찾아보도록 할 건데 저 군소니 혼자 여기 스트릭쇼 아 해초뿌리 되게 두껍다 내 거라 아 예, 죄송해요. 이야 여러분 군소 알입니다. 제가 영상에 많이 보여드렸죠. 이 군소 알 이거는 근데 알만 놓고 얘들이 깊은 바다로 들어갈 시즌이긴 해요. 야 이 은혜한테 잡채라고 뻥치고 요거 먹이면 안 돼요 여러분. 알에는 독이 있습니다. 자 그래서 절대 알을 드시면 안 됩니다. 저거 먹인 순간 저건 이혼이 아니라 사별이에요 리발. 자 여러분 지금 저기 두 마리 짝짓기 하고 있거든요. 개군사 한 마리랑 상군사 한 마리가 둘이 짝짓기 하면서 콜라보하고 있는데 저거 두 마리 들고 싶다. 근데 여러분 여기 깊어요. 만약에 저기 갔는데 없으면요 제가 가지창을 신고 들어가 잡을게요. 어차피 저기 룽가룽가 계속 할 것 같아서. 아 이렇게 깊은 데 있냐. 자 일단 좀 더 한번 가볼게요. 그래 너네가 지금 룽가룽가 시즌이지. 자 여러분 보시면 저기 수풀에도 한 마리 매달려 있거든요. 근데 저거 개군소예요. 상관없어요. 제가 먹을 게 아니라 은혜가 먹을 거라. 미안해. 일단 가죽장어를 신고 들어갈게요. 일단 뒤졌다. 나는 은혜한테 뒤졌고. 자 여러분 가죽장어 신고 왔습니다. 너네는 개 롯됐다. 자 뽀치통 열어놓고 어디니? 너네 룽가룽가 좀 오래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. 자 여러분 여기는 제가 빠져서 리실 수도 있거든요. 은혜 생일상차리다. 내 장례식장 상차리겠네. 여러분 얘네가 무거워가지고요. 자 오케이 슬 올라와. 한 마리 앞으로 빼둘게요. 야 꺼져. 밑에 야 굴러 떨어지지 마. 오케이 개군소야 너가 더 중요해. 이렇게 했으면은 일단 한 마리 육지 위로 올려놓고 거기 잠깐 있어. 목덜미 라삭해가지고 일로 와 이래 애기야. 와 더럽게 크다. 으아 룽가루 그런 거 번식 중이었는데 미안해. 일단 라삭해가지고 어 이거 안 들린다 라사. 오차 아이스박스 다 찼는데? 여러분 얘 크게 보여드릴게요. 네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? 제 손바닥보다 훨씬 큽니다. 피면은 아마 제 손바닥 한 두 배 될 것 같은데 얘는 좀 작아요. 들어가라. 연상 연하냐? 받아버려. 석축에서는 요 두 마리만 잡고 일단 오늘은 최대한 많이 잡아야 되거든요. 자 그래서 제가 늘 해루지라는 곳으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레츠 군소. 은혜 먹일 생각이 개신하네. 여러분들도 신나시죠? 자 여러분 이런 방파제를 건너가셔야 되는 절대 혼자 오지 마세요. 꼭 두 명이서 오셔가지고 한 명이 빠지면 한 명이 신고를 해줘야 됩니다. 근데 저는 혼자 왔어요. 은혜의 생일상을 위해서. 어휴 오늘 물이 왜 이렇게 많냐? 야 이러면 여러분 군소 없을 수가 있는데. 군소야 제발 나와 은혜 토하는 거 같이 보자. 와 이러면 해루지라기 개빡센데. 방금 잡은 크기 정도 되는 거 두 마리는 더 잡아야 되거든요. 자 일단 뽀치 이렇게 여기 처박혀 있어봐. 아 냄새가 이거 둘 다 개군소야. 은혜야 미안해 버려. 군소야 상군소도 개군소도 오늘 다 추배를 해줄게. 어디니 히? 어 아니 그럼 너라도 어떻게 한번 가볼래 렉간구야? 너 가면은 은혜는 나랑 이혼할 몰라도 사람들을 좋아할 것 같은데. 어 안되겠다. 자 여러분 잠시만요. 군소 사체가 있습니다. 군소가 죽으면은 안에 가스가 차가지고 동동 떠다녀요. 아이고 어떡하냐. 차라리 나한테 죽지. 여기 위에 올라가 있어. 물에 있으면 더러워지니까. 오늘 진짜 한 마리 없네. 큰 거 두 마리로 하기에는 양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지금 저만한 거 한 마리만 더 잡아도 괜찮거든요. 자 여러분 저 군소 같은데 라사 제발. 네모 스펀지바 실사집이네 리바 릭사해라. 잠깐만 너 군소니? 여기 수풀에 숨어있는 거 제발 군소길. 야, 돌이야 리바 왜 이렇게 군소처럼 생겼니? 아니 여러분 군소가 죽은 게 또 있네. 여기 나방도 죽어있고 여기 핵 맞았나? 아니 이거 보세요. 플라이어 가래. 자 여러분 방파제 옆쪽에 자리를 옮겼는데 이쪽에도 가끔 군소가 나오거든요. 저 군소 아니에요? 아 리발 장갑이네. 아 여기 없나 보다. 여러분 근데 저기 보시면 군소 알은 있어요. 군소 알이라면 군소가 한번 왔다 갔을 텐데 여기네 이래끼야. 여러분 더럽게 큽니다. 와 미쳤는데? 은혜 라떼다 이거 개군소인데? 여러분 구라 안 치고 지금 2kg 될 것 같은데? 너 거의 지금 말티즈야. 아 말티즈 견주분들 죄송해요. 와 이거 미쳤다. 라사 우와 야 밀자 목덜미 잡을게 컨텐츠 끝났다. 얘만 딱 잡고 들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. 왜냐면 지금 세 마리 다 크기가 너무 커서 한 상 차릴 수 있을 것 같은데. 근데 얘는 아이스박스보다 큰데 리발렉이야 펀치렉이야. 자 들어서 옮길게. 자 와우 여러분 개군소 세 마리를 은혜한테 먹일 줄이야. 사실 여러분 창고소 먹이고 싶었는데 은혜가 비위가 굉장히 좋아요. 개불포 이런 거 가추배를 해먹거든요. 자 그래서 일반 창고소로 했을 때는 아주 그냥 맛있게 먹나 재미없는 장면들이 나올 것 같아가지고요 개군소로 한번 조사보도록 할게요. 은혜야 미안해. 요리하러 가자. 자 그럼 빨리 가도록 할게요. 지금 4시간 남았어요. 라테다 똑딱 롤락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잡아왔는데 지금 3시간 반 남았거든요. 빨리 요리를 해야 돼요. 열어버려. 오우 쉣 더 퍽. 자 여러분 여기 지금 개군소가 한가득
새끼들. 이 녀석들은 어떤 요리를 할 거냐. 원래 한 요리를 다섯 가지 하려고 그랬거든요. 군소 케이, 군소 미역국, 군소 잡채, 군소 전, 군소 갈비 여러 식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세 마리밖에 못 잡아가지고요. 조금 줄이려고 합니다. 일단 군소 케이 필수고, 군소 미역국 필수고, 군소 갈비까지 세 가지를 해가지고 타타타 차려서 하면 은혜가 오면 출발하려고 시켜볼게요. 그러려면 지금 이렇게 돼. 전부 다 손질해야 되는데 뒤지러 가자. 따라와. 드럽던 개군소. 오우 쉣트 퍽. 자 여러분 일단 크기 보시면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? 얘가 마지막에 잡아냈는데 와 크기 봐라. 자 일단 요 세 마리는 전부 다 먹지 못하는 개군소예요. 펀치. 자 그럼 뭐 군소 손질하는 건 계속 말씀드렸죠? 진짜 여러분 개 크고 개 무겁습니다. 팔 롯나 아파. 자 이 가운데를 요 칼로 라삭 이렇게 쫙 갈라주면 됩니다. 자 이렇게 배를 가르고 과감하게 뒤집고 내장들을 싹 다 떼서 버려. 죽어 다음에 보지 말자. 다음 생에 헌터로 태어나. 자 그럼 여러분 이렇게 군소 손질 끝입니다. 원래는 군소를 손질하면요 내장이 차지하는 크기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많이 주는데 얘는 손질해도 요만큼이에요. 자 이게 다 던가는 바로 펀치 달려. 자 그럼 요 나머지 두 마리도 바로 손질할게요. 버려. 자 여러분 이렇게 세 마리 다 손질이 끝났으면 이래기들을 지금 바로 한번 쫙 데쳐줘야 돼. 데치는 게 아니라 푹 삶아서 아주 조져줘야 돼요. 일로와 이래기야. 아 자 그리고 여러분 이 군소를 데치기 전에 이 군소에 대해 잠깐 설명드릴 게 있는데 이게 뭐야 리발. 괜찮습니다. 이 정도면 뭐 별거 아닙니다. 군소상 처먹고 은혜가 도와치라고 생각하면 요 정도 코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. 여러분 조금 무리한 것 같아요. 잘 때 무리하게 코를 개팠거든.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여러분. 랩빗 10 그리고 바로 파이. 피가 안 멈추네.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설설 끓기 시작하면 아주 재수지게 터져버려서 원래 오늘 개군소 10마리 잡으려고 그랬는데 3마리밖에 못 잡아서 재수 없는 건 나야. 아니 이때가 군소 처먹고 토악질하는 은혜야 바로 입장한다. 잘가 보지 상식이 상만하. 오우 쉣. 저 맥주 뭐야? 나 거미 안 키우는데 거미줄이 낫지 저 맥주는 괴롭 같은데. 끊어버려. 손 개 씻어 손. 자 여러분 물 색깔이 변하고 있죠. 안에 있는 독소나 독성 같은 거를 이끓는 물로 없애준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5분 10분 하는 게 아니라 최소 20분 정도 아주 푹 조져줄게요. 뒤져라. 자 여러분 요 정도면 다 된 것 같습니다. 턴 오프. 자 한번 꺼내볼게요. 홀리 쉣. 스몰 콘소케 콘소미. 굉장히 지금 작아졌죠. 손을 한번 비교해보시면은 요 정도 크기로 줄었습니다. 먹을 게 별로 없겠는데 요리를 줄여야 되나? 자 여러분 일단 여기 위에다가 요 군소리개 한 마리랑 홀리 쉣 더 퍽. 자 일단 여기 이렇게 세 개 올려놓고 열기를 일단 식혀주도록 할게요. 짜져서 식고 있어. 자 여러분 이제 군소케이 군소갈비찜 군소미역국 중에서 뭘 먼저 하냐. 바로 군소미역국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일단 시중에 파는 여기요 미역을 날짝 불려줘요. 그래 조금만 더. 아 잠깐만 살짝만 더 하자. 어차피 여러분 저는 안 먹어. 1인분만 할 거니까 살짝만 할게요. 또다시 15분 정도 대기. 15분 지났습니다. 이야 오 다 불려졌네. 저 미역국 별로 안 좋아해요. 바다 내음이 개심해서. 일로와. 뚝배기 탱. 그리고 바로 파이. 아. 자 여러분 이 뚝배기에다가 참기름을 조금 넣습니다. 언. 자 그리고 물에 불린 비역을 다 넣고 조. 자 그리고 이 로금 살짝 넣고 다시 로저. 자 여러분 이렇게 어느 정도 조졌으면 어느 뽀찌레끼를 고를까 제일 더러운 너라 이래기야. 너만 색깔이 왜 이렇게 더럽냐. 바로 입장. Holy shit the fuck. Fucking fuck. 냄새 한번 맡아볼게요. 아씨 개깜짝 놀랐네. 자 근데 이 군소 덩어리 하나가 딱 들어가면 좀 그러니까요 반토막 정도만 내주도록 할게요. 라삭. 로나 더러우면 더러워. 개더러운 개군소 사무라이. 이렇게 볶았으면 물을 넣습니다. 자 이렇게 물을 넣었으면 바로 부스터 어 한번 팔팔 끓여줄게요. 자 이렇게 샥 끓였으면 라지마늘 라이차쿵 통. 자 그리고 란장도 라이차쿵 오케이. 조조조조 플라이어 가래. 아 자 여러분 요거 들어간다. 절지 마라. 열릴 옐로 뚜롱. 오케이 턴오프. 너는 여기에 잠깐 짜져있어라. 벌써 거의 상 완성됐다. 자 여러분 한번 열어볼게요. 홀리 쉣 더 퍽. 개군소 리발 냄새나. 닫아버려. 자 여러분 다음은 개군소 갈비를 만들건데 감자 자르고 고구마 자르고 당근 자르고 정성 들여서 만든 갈비찜 말고요 개군소에다가 요 갈비 양념만 버무릴거예요. 진짜 생 개군소 갈비. 이 은혜 미안해. 루라이랜딩. 그리고 저모아 바이야. 이거 더 이상 안 할게요. 현타 개와. 자 그럼 여기다가 시중에서 산 갈비 양념을 그냥 부어줍니다. 와우. 그리고 조금 달궈주도록 할게요. 자 그럼 이렇게 어느 정도 보글보글 자글자글 리글리글 끓어버리면 아까 잡았던 제일 큰 루소리기 있죠. 오우 쉣트퍼. 벌써 갈비가 안 어울린다. 얘를 세 토막 낼게요. 라사 사무라이 라사 골드완. 그리고 마지막으로 남은 요 한 마리 있죠. 요 한 마리 반만 라사. 나는 은혜한테 뒤졌다. 라사 사무라이.
그리고 나서 요 상태로 비비는 것보다는 약간의 마늘 향이 나면 좋습니다. 바로 던져. 그리고 아주 잘 소스가 배길 수 있게끔 비벼줘요. 은혜가 못 먹어도 좋긴 한데 잘 먹어도 좋을 것 같아요. 맛있으면 저는 살고 맛 없으면요 여러분들한테 웃음은 주지만 저는 리저요. 저저저저저저저 턴오프. 여러분 보시면은 그냥 갈비 같은데? 얼핏 보면 갈비 같죠? 아닌가? 좀 멀리서 보면 괜찮을 거예요. 갈비 같죠? 들어가라 갈비들아. 오 갈비 같다. 맛있어 보이는데? 이거 나도 먹을만하겠다. 자 여러분 이제 마지막은 생일의 하이라이트 바로 케이크인데 제가 요 케이크를 직접 만들어가지고 안에 궁수를 넣어서 만들려고 했거든요. 근데 이제 생각해보니까 케이크 만드는 시간도 너무 오래 걸리고 오래 걸려서 만들었는데 은혜가 분명히 뱉어버릴 건데 그러면은 약간 정성스러운 쓰레기를 만드는 것 같아가지고 귀여운 조각 케이크 하나로 이제 샀습니다. 요 조각 케이크 어떻게 하느냐? 자 일단 요기 요 귀여운 군소리끼를 아주 잘게 박살을 내는 거예요. 잘게 하나도 안 잘리네 리발. 개 질긴 내끼 검은색 묻어나네. 미안해 은혜야. 자 여러분 이렇게 잘게 조져버렸으면 케이크 들어오세요. 자 요 케이크 위에 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거 맞아요. 초코파이 가루 마냥 뿌려버려. 와 야이씨 내가 생각해도 이거 너무한데. 그래 와 한번 사는 인생 여러분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재밌게 사세요. 저는 진짜 너무 행복해요 지금. 아우 이거 지우개 똥 만지는 것 같다. 어우. 자 이제 얘네한테 이거를 위에 초코파이 가루라고 할 겁니다. 자 여러분 군쇼 케이크입니다. 나 이따 개쳐먹겠지. 갈비랑 케이크랑 지금 아직 시간이 좀 남아있거든요. 대충 한 20분 정도 남아있는데 시계 없지롱. 자 은혜가 들어온 동시에 카메라를 들고 바로 생일 축하 노래 세리면서 여기로 바로 안내해볼게요. 라삭마삭. 하 괴롭됐다. 자 여러분 이제 그 은혜가 올라온다고 했거든요.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곧 올 겁니다. 여기 앞에서 한번 대기하고 있을게요. 오 왔다. 레리러르레이루루 레리러르레이루루. 나는 안중에 없어. 내가 널 위해 생일상을 차렸어. 어? 아유 고생했어. 아유 짜란. 이야 명태야? 목이버섯. 너 목이버섯 좋아하잖아. 골뱅이야? 어? 하나는 골뱅이고 하나는 목이버섯. 먹어봐 국물. 맛있다. 왜? 이렇게 짜? 아 짜? 성인병? 어 걸리라고. 밥은 안 줘? 잠깐만 밥 줄게. 아니 너 같이 먹자. 아니 나는 됐어. 나는 먹었어. 어? 아까 샌드위치 같은 거 사 먹었어. 아니 그래도 같이 먹어야지 생일상을 혼자 먹어? 일단 먹을게. 너 먹은 거 찍고 기록 좀 남기게. 밥을 무슨 먹었을 밥을 가져와? 아니 짜다며. 아니 이거 좀 심하지. 이게 국그릇인데. 남겨. 같이 먹어야지. 일단 먹어. 이거 좀 찍자. 처음 해줘가지고 맛있다고 해야 될 것 같아. 아니 밥이랑 아니, 먹어봐. 아니 안 먹을래. 너 안 먹어봤어? 나 괜찮아. 나 먹었어 많이. 그럼 이거 먹어봐. 이거 먹어봐. 너무 큰데. 골뱅이. 근데 그거 안 잘릴 거야? 한 입에 넣는 게 나아. 왜? 짜. 이것도 짜? 밥에 털어 이걸 이렇게. 한 입에 넣으라고? 어어. 뭔가 넣기 싫게 생겼는데? 아니야 이건 골뱅이야. 밑에 목이 버섯이고. 아니 그니까 골뱅이야 이렇게 크다고? 어 왕골뱅이. 너 거짓말이지. 아니야 맞아.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은데. 아니야 뭘 봐. 이 새끼야. 군소야 군소. 군소 미역국이야. 아니 어. 생일이니까 주지. 평소에 안 먹을 거잖아. 나 이거 군소 잡고 하느라 총 6시간 동안 만든 거라니까. 내 정성을 좀 봐줘. 잘 먹으면 어떡할 거야? 아 그럼 기분 좋지. 만들었는데 잘 먹으면. 먹어봐. 첫 군소. 2배를 해줘. 2배를? 아 뭔가 싫어. 아니야 그냥 식감만 그렇고 너는 좋아할 거야. 이런 맛이야? 어떤 맛이야? 샴푸 맛? 샴푸 맛은 처음 들어본다. 어 내가 토할 것 같아. 아 토할 것 같아. 너 먹을 수 침샘이 폭발. 배꼬아 먹을 거야? 왜 내가 해줬어? 아유 감동이다. 배터 그냥 배터. 먹는 군소가 참군소라고 하고 못 먹는 게 개군소잖아. 이거 개군소거든. 아! 군소거든. 아! 물 묻어 있어서 개 아프네. 무슨 맛이야? 식감은 괜찮아. 골뱅이랑 소라 먹는 기분. 오래 삶은 소랑 고수 같은 향이 있잖아. 아 그런 향이나? 아 눈물이 막 엄청 났어. 알았어. 그러면은 이거는 맛있어. 이거는 갈비야 그냥. 아 맛있겠지? 군소갈비. 이거 왜 이렇게 커 군소? 와 이거 진짜 크더라. 근데 발만 해. 거 맞아? 진짜 푹 삶았어. 이건 먹을 수 있는 참군소. 이건 개군소고 이건 참군소. 어? 쓰레기야? 알고 결혼했잖아.
쓰레기인걸? 너 참군소는 100% 먹을 수 있을 거야. 이건 너 진짜 맛있을걸? 먹어봐. 생긴 게 이상해. 모기버섯 같지 않아? 너 모기버섯 좋아하잖아. 아니 여기 오돌도돌한데? 입에 넣으면은 싹 감기면서 맛있어. 뭔 미친놈아. 미친놈이라니. 뭔 소리야. 니 맨날 더워 뱉으면서. 아니야. 먹은 적 있어? 군소갈비? 군소를 삼킨 적 있냐고. 아 있지. 군소 카레 먹을 때도 나 삼켰어. 생일인데. 아니야. 또 좋은 거 있어. 좋은 거 뭔데? 케이크 있어. 진짜 케이크. 밑가심에 걸로. 근데 케이크 진짜 맛있어. 직접 만들어. 네가 만들어. 내가 6시간 걸렸다니까. 아, 뭐. 개 맛없겠다 진짜. 미친랬겠네. 한번 먹어봐. 추배를. 왜? 아 뭔가 이상한. 아니야. 너무 겁먹었어. 지금 약간 마인드 컨트롤 해봐. 여기 봐. 아 죄송해. 먹어. 괜찮지? 안 씹히잖아. 아니야 삶았어. 아우 짜. 성인병 걸려왔네. 물 줘. 너무 짜 진짜. 짜? 진짜로? 다 먹었어. 어? 근데 이건 내 정성을 너무 깎아내린 거 아니야? 아니 씹어서 넘겼다고. 씹어서 넘겼어? 어때 맛? 짜. 짜 그냥? 리치 내키야? 이거 뭔데 리치 내키야? 이거 머리 먹어. 더듬이 두 개 똥 튀어나온 걸로 깠네. 짜다고? 아이고 나 안 먹을래. 진짜 짜. 안 짜다고? 응. 맛있는데? 침샘에 왜 열렸어? 어? 아이고. 그냥 먹을만 하려. 아, 먹을. 아우, 토할 것 같아, 씨. 아 진짜 너무 토할 것 같다. 오는 게 오히려 또 구역질하지. 어. 거의 블루투스야. 에어드랍 구역질. 토파티야 뭐야? 근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네. 여러분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요? 그 향이 훨씬 없어. 너 땀났어. 이거 훨씬 더 그거 괜찮은데? 아 그럼 그거 줄게. 와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. 와. 진짜 만들었어 이거. 케이크. 내가 안 만들었네. 내가 만들었다 이거. 너 케이크 별로 안 좋아하는 거 알고 내가 소량만 만들어서 틀 사가지고. 뭔가 의심하게 된다. 여기 안에 뭐 있는 거 아니야? 아니야 뭘. 야 뭘 들어봐 케이크를. 얘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져 있어? 걔는 초코파이 옆에 데코한 건데 내가. 초코파이라고? 어. 초코파이가 전혀 아닌 것 같아. 아니야 초코파이 같은 그런 거야. 동남아 견과류. 초코파이가 무슨 견과류야? 아니야 그러니까 초코맛 나는 견과류가 있어 동남아에서. 란디카 솔록이라고. 뭔 개소리야. 내가 또 속는다고? 아니야 이제 한번 먹어봐. 진짜로 내가 눈치 빠르잖아? 아 근데 너가 너 입으로 눈치 빠르다고 하는 거 좀 소름 돋아. 너 이거 무슨 짓 한 거야? 아니야 진짜 먹어봐. 맛있는 거라니까. 이거 먹고 너 후회한다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한 거. 위에 거 치워서 넣어도 아니 같이 먹어야지. 나 이게... 견과류 싫어해. 견과류 아니야. 란디사 솔룸이라니까? 아까랑 이름이 바뀐 거 같아. 맞아 란디사 솔룸. 견과류도 아니고 초코도 아닌 것이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어.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3만원인데. 아니 같이 먹어야지. 맛있어? 응. 이거 위에 거 한번 같이 먹어봐. 진짜 한 번만. 그렇게 퍼서 먹어봐. 옳지? 먹어. 아니야. 너 먼저 먹어. 너 먼저. 당이 왜서? 내 누나? 초베르. 아 냄새가 이상해. 어? 냄새가라니. 뭔 소리야? 아 아이씨 여기 콧물 묻은 거 아니야? 아니야 여기 밑으로 내려와서 찧어봐. 아 위 아파. 너는 뭘 그렇게 쫄아봐. 대형 괜찮은데? 괜찮지? 응. 거봐 내가 말했잖아 맛있다고. 이거 이름 뭔데? 란티사 솔룸. 적당해라. 맛이 안 나. 너 먹어봐. 무슨 맛인데? 아. 이게 뭔데? 왜? 그 향이 나고 있어. 야 이거 개군수지. 개군수인 거 어떻게 알았어? 아까 그 향이야. 야야야야. 야 누가 뱉으래. 내가 만든 거 세 개 다 뱉어. 와 눈물 벌써 나 고인다. 아니 이거 괜찮아. 보고 눈물 나는 거야 지금. 후베르. 야 이건 괜찮네. 계속 씹어봐. 너 엄살 폈네. 괜찮아? 그럼 미역국 먹어봐. 아니 미역국 얼마 짜길래. 아니 근데 케이크는 맛있다. 케이크는 오히려 그 식감 더 살려주는데 그냥 지식지식 약간 요런 식감 있지. 많이 먹어. 네 거야 네 거. 미역국 짜다고? 맛있는데? 안 짜. 어머니 얘 좀 보래요 얘도. 됐어 다 먹었어. 아니 이거 먹으라고. 먹어. 갈갈 보자. 그래? 가위바위보. 먹어. 땀 개난다 갑자기. 너 아까 이거 한 번에 나 다 먹으라고 했지? 어. 내가 이거 한 번에 다 먹으라는 거야? 어. 진짜 개미안해. 아니 내가 6시간 동안 너 주려고 한 건데 내가 이걸 왜. 수고했어. 그래 그 한마디 됐어. 초베르. 미역국. 에 미역국 막 그래. 그렇게 씨발이야. 에
오빠 위. 말하지 마. 그러다 위경련 올 것 같아. 오빠 선물은 없어? 선물? 헐 대박.